그림과 같이 일차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하자. 그러면 일단은 y절편은 여기 4에 해당된다죠. 이게 4. x절편은 0은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 3분의 4x는 4. 자, 1 되고 x는 3이 됩니다. 여기 3 되고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 y축과 만나는 점을 c 0을 대입하면 여기 2가 됩니다. 1차함수 1사분에서 만나는 점을 d 둘이 만난다 d가 되고 넓이 BCD 여기잖아요. 1대 COAD 사각형 요거 1대2가 됩니다. 때 상수 a 값은 구해냈죠, 그죠? 일단 만나는다 했으니까 만난다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는 이렇게 되지. a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하고 x로 묶으면은 3분의 4 플러스 a 는 2가 되고 x는 2 이렇게 되고 3분의 통분하면 4 플러스 3a가 되고 번분수하면은 4 플러스 3a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하나 여기가 6 4 플러스 3a가 되죠. 일단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삼각형 BOA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빈 길이 3이죠. 3 곱하기 4가 되어서 6이 되죠. 6이 되고 삼각형 BCD의 넓이는 이 넓이의 3분의 1이잖아. 6 곱하기 3분의 1은 2가 됩니다. 그죠? 2가 되니까 다시 요거를 밑변은 요거 2로 해갖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까지가 바로 높이가 요거죠. 이게 되지. 6, 4 플러스 3에 1이 됩니다. 자, 나눠지고 1, 3. 그러면은 4 플러스 3a는 3이 되고 이항하면은 3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